해보자. 오랜만에 또 정규 수업을 하네? 그지? 레시테랑은 조금 다르네요. 기분이. 그래도 우리 다 햄버거 먹었어. 받은 거 알아? 받은 건 알지? 모르는 그런 표정이길래. 먹은 사람? 아직 안 먹었어요? 왜? 너무 맛없는 걸로 줬나? 징거먹은 유명하지 않아? 내가 햄버거를 안 먹거든, 잘. 그래서 햄버거 종류를 잘 몰라. 근데 KFC의 징거버거가 유명하다는 건 알아. 그래서 그 이름 들어간 걸로 준 건데. 나도 이게 너무 오랜만이라. 볼까요? 우리 이거 전에 어떻게 구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친구들? 기억이 나십니까? 지문을 읽는 데서 끝이 아니야. 우리가 이 지문을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 지문이 막 시험 나오거나 하는 지문들은 아니야. 근데 이 지문은 문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였어요. 한 칸부터 간단하게 복습만 진행을 해볼게요. 어떤 식의 구조를 살펴봤었냐? 일반형 얘기가 나오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나 아니면 나열식 설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결론을 도출하는 문장이었죠? 제일 중요한 문장은 사실 결론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일반화했던 문장, 제일 안 중요했던 게 사실은 예시, 나열식 설명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런 구조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고, 두 번째로 봤던 건첫 번째로 주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이야기가 2개 정도 나오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건 뭘까? 당연히 맨 위에 있는 일반화된 구조가 제일 중요한 구조였지. 그 다음 세 번째로 봐야 되는 건 주제가 나오고 나서 아래쪽에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인 예시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뭐 예시나 나열식 설명 당연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첫그 구조랑 비슷한 구조라는 거야.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건 결론과 주제 문장. 요거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뭐,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아까처럼 그냥 예시 문장으로 그냥 쭉 나열이 됐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우에버로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어. 어차피 마지막에 저 결론을 지어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만 확인해서 읽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봤던 구조는 또두 번째랑 비슷한 구조예요. 처음에 도입 부분이 설명이 나오고, 근데 이게 도입인지 일반화된 부분인지는 어떻게 알고 있냐? 뭔가 읽었는데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또는 우리한테 뭔가 돋구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이거 예시 문장으로 뭐 있던 건지 기억나니 혹시? 골드락스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 근데 글의 주제 자체가 골드락스라는 이야기가 있다가 주제가 아닐 거 아니야. 이해됐죠? 그래서 그 문단은 도입 부분이었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 자체가 결국에는 주제였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주제만 설명하고 끝난 문장은 절대 없어요. 주제가 나오고 나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오늘 봐야 되는 문장. 두 번째 거랑 비슷한 구조예요. 뭐야? 첫 번째 일반화된 얘기죠? 주제는 어디야? A에 있는 거고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아래쪽에서 서술을 하고 있다는 거지. 됐습니까? 구조 자체가 되게 간단한 구조야. 그러니까 지금 그 공통점은 뭐냐면 첫 부분이 중요하다 이거야. 결국에는 우리가 지문들을 읽을 때이첫 부분 안에서 주제 또는 소재를 제대로 지문을 읽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어떤 소재가 보이나요? 중요한 거 뭐가 있어 보여? 뭔가 중요한 소재 단어는 두 번째, 세 번째 문단까지 읽었을 때 반복되는 단어를 찾으면 돼. 반복되는 단어. 어떤 단어가 지금 반복되고 있을까? 마이크로랜딩이라는 거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얘가 주요한 소재인 거야. 주제와 바로 연관이 돼 있는 친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되셨죠? 그럼 이 마이크로 랜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일 테고, 왜냐면 마이크로 랜딩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익숙한 소재면 그거에 대한 설명이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마이크로 랜딩 뜻 아는 사람 지금 모르잖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재가 우리한테는 되게 생소한 소재이기 때문에 정의부터 시작을 할 거야. 그걸 알고 계시면 돼요. 생소한 소재는 무조건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일단 볼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마이크로랜딩의 도움으로 우리는요, 기회는 주어진대요. 어디에게? 요거 중요했죠? 이 사람들에게인데 중요한 건더 큰 풍사가 뭐예요? 터의 풍사가 뭡니까? 형용사예요. 덜어 치는 관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뒤에 형용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명사를 이끌어주는 친구거든요. 근데 뒤에 이렇게 형용사 나왔을 때는 우리 이거 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더라? 아마 내신 할 땐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그렇지. 형용사 한 사람들. 이렇게 해석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물론 이게 아니라 따로 추상명사의 뜻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추상명사의 뜻을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몇개 없어요. 잘안 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회가 주어지는 거야 누구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 버는 거죠. 생계를 버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뭘 하는 거예요? 오르는 거예요. 사회적 레더가 뭐예요? 레더가 뭐예요? 사다리입니다. 사회적 사다리래.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물체, 이거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요거에 대한 이름이었고, 말이 붙었다? 그건 도대체 어떤 사다리를 얘기를 하는 거야? 뭔가 앞에서 얘기가 붙음으로써 이 사다리가 진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물건 사다리가 아니라 뭔 개념에 무언가 비유적 표현이 들어간 그런 의미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다. 사다리, 어떤 걸 얘기하고 있을까요? 사회적 사다리를 타고 오른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걸 이제 추론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거야. 고등학교 시험에 가면 어떤 게 주로 출제가 되냐면, 학습적 의미 추론이라는 문제가 출제가 돼요. 요런 단어의 밑줄을 쳐놓고, 얘가 의미하는 바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영어로 이제 다 보기가 출제가 되는 거야. 그럼 거기서 이제 골라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글로 미리미리 생각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보기가 영어로 출제가 됐을 때도 읽고 문제를 맞추는 거지. 이거 한국어 의미 자체를 모르면 당연히 문제 못 맞춰요. 맞죠?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한번 추론해 보세요. 시훈이 어떻게 생각해? 사회적 사다리가 도대체 뭐야? 어떻게 보면. 준이 알것 같은 표정. 뭔가 알것 같은데 설명을 못 하겠어? 맞아, 알 거는 같아? 맞아? 준서? 잘 모르겠어요? 시원이 모르겠어요? 준이가 설명해줘야 될것 같은데? 친구들 모르겠다는데? 어떤 느낌이에요? 지휘? 좋아, 좋아. 봐봐. 사다리가 뭘 의미하는 거야? 너네 사다리 용도가 뭐예요? 사다리의 용도가 뭐야? 타고 올라가는 거잖아. 그렇지? 오르는 걸 우리가 사다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럼 사다리란 건 올라가는 얘기야.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 클라임이라고 해서 올라간다는 얘기가 이미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얘기는 지위가 당연히 올라간다라는 얘기고 그만큼 뭔가 지위적인 것도 있지만 앞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 막 가난한 사람들 나오고 생계를 꾸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하는 걸 보고서는 아, 뭔가 경제 지위도 되겠구나. 수단 가능해야 돼. 추론이 가능하셔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되셨죠? 그래서 요런 걸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사회적 사다리의 의미 집에서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죠?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직 이거에 대한 정의는 안 나왔어요. 뒤에서 조금 더 볼게요. 마이크로 런징이 나오기 전까지는 있었대요. 방법이 없대요. 노웨이니까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방법이 없었대. 어떤 방법? 빌리는 거야, 돈을. 은행으로부터. 언제? 그들이 시작할 때. 작은 사업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야. 선생님이 지금 당장 여기 앞에 뭐 떡볶이 사업을 하고 싶어. 내가 떡볶이 진짜 좋아하거든? 떡볶이 사업을 하고 싶어. 근데 선생님이 지금 돈이 없는 거야. 선생님 통장에 100밖에 없어. 그럼 내가 여기서 가게를 임대하고 막 재료비를 사고 홍보를 하고 할수 있는 돈이 선생님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 포기해야 돼. 돈 없잖아. 가게를 차리고 싶지만, 나한테 아이디어가 막 있지만, 나한테 지금 100원밖에 없는데 내가 가게 어떻게 차려? 못 차리잖아. 방법이 없잖아. 포기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요즘엔 어떻다고요? 내가 통장에 100원이 있어도 은행에서 빌리면 돼요. 사업자 대출 같은 게 있잖아. 은행에서 빌리면 된다고. 그렇게 하면 내가 떡볶이 당사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럼 나의 사회적 지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얘들아. 올라가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 제대로 우리가 마이크로 랜딩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작은 사업을 시도할 때, 시작하려고 시도할 때, 빌리는 게 옛날에는 어려웠다라는 얘기죠. 이브니프 무슨 뜻이에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심지어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비록 그들이 정직하고 할수 있을지라도,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 은행은요, 당연히 빌려주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빌려주겠어? 은행은요, 두려워했대요. 여기서는 be afraid를 하는 동사로 취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대절을 목적으로 취급을 할게요. 은행들은 뭘 두려워했을까요?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이 payback. 돌려주지를 못하는 거야, 그 빚을. 내가 은행에 돈을 빌려줬으면 그거를 다달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잖아.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100원이 아니라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첫째 내가 만약에 장사를 죽었어. 장사를 못했어. 돈이 안 벌렸어.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에서 한 50만 원씩 주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내가 통장에 100원이 있어요? 그러면 첫째 장사가 안 됐어. 그럼 빌려줄 수 있어? 이거 갚을 수 있어? 갚을 능력이 아예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질까봐 은행에서는 돈을 못 빌려줬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것은 공정하지 않아. 왜 공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기회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떤 기회? 그들의 가난을 탈출할 기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한 거야. 100원만 있는 사람은 100원만 있어야 돼요. 맞잖아. 근데 통장에 100만 원이라도 있는 사람은 돈 빌려서 장사해서 그게 100만 원이 1000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난해야 돼. 이런 제도였어요. 근데 이건 언제였다고? 지금 그렇단 얘기예요? 마이크로 랜딩이? 아니에요. 마이크로 랜딩이 불가능하던 옛날에는 옳았다고요. 하지만 얘기가 나오면서 문맥이 살짝 바뀌고 있죠? 바뀌고 있죠? 어떻게 바뀌고 있어? 중요한 건 어디야? 여기서부터가 지금 중요하단 얘기야. 중요한 건, 하지만 가능하대요. 가난한 사람들이 뭘 하는 거? 가주어 진주어네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 가난의 굴레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마이크로 랜딩 덕분에. 아, 이제는 그럼 마이크로 랜딩이라는 거에 정의는 대충 알겠죠? 뭐예요? 마이크로 랜딩? 뭡니까? 지원? 네, 네, 근데 누구한테? 그렇지. 돈 많은 사람한테는 옛날부터 빌려줬어. 근데 마이크로 랜딩이라는 건 가난한 사람, 지금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도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마이크로 랜딩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다 추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마이크로 랜딩의 정의가 나오기 시작을 하네요. 마이크로 랜딩이요. 시스템이에요. 어떤 시스템이냐면
빌려주는 거야, 돈을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 낮은 수입을 가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대출 그룹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 예시로 나온 얘기는 이제부터 뭐에 대한 예시인 거야? 마이크로 랜딩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돈을 빌려주는 제도인가에 대한 예시가 나오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예시가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 얘기, 생각을 하거든. 이 예시 문장 위에가 중요한 거야? 아래가 중요한 거야? 위에가 중요한 거야? 아래가 중요한 거야? 위에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위에가 중요한 거예요. 예시 문장보다 일반적인 진술일 때 훨씬 더 주제의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위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그 위에서도 보자. 여기 위에 옛날이가 나오고, 여기 아래쪽에는 오늘날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물론 위쪽에 오늘날의 얘기가 한번더 나오기도 합니다. 어디가 중요할까요? 1, 2, 3이라고 치면, 1, 2, 3이라고 치면,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요? 3번, 과, 1번. 이겠죠? 이해됐어요? 옛날 얘기는 안 중요해요. 마이크로 랜딩이 없던 시절은, 뭐,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거의. 알겠죠? 1번과 3번이 오늘날, 마이크로 랜딩이 결국엔 뭐다? 마이크로 랜딩의 도움을 받으면, 가난한 사람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결국에는 사회적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다. 이 글의 주제가 될 거란 얘기야. 어떻게 찾는지 이해되셨나요, 이제? 주제?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예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굿페이스라고 불리는, 이렇게 불리는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은요, 검정색으로 써야지. 빌려준대요. 소에게 돈을, 어떤 사람들에게? 사업을 시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무엇을 통해서? 대출 그룹을 통해서 사업을 시작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대요. 굿페이스라는 데가. 중간에 뭔가 삽입될 문장이 있나 보다. 이거는 이따 볼게요, 그러면. 삽입될 문장은. 이따가야. 어색한 부분 나오면 아래쪽 내려가 보자. 일단은 각각의 사람, 모든 사람들은요, 뭘 해야 된대요? 두 가지의 것을 해야 돼. 돈을 빌리기 위해서 두 가지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두 가지 일은 나오는 거야. 그 중에 한 무엇이냐? 지금 어색한 부분 있었나요? 지금까지? 없었죠? 뭐예요? Taking classes. 수업을 듣는 거예요. 사업에 관련된 수업을 듣는 거고요. 다른 것은 뭐예요? 대출그룹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두 가지를 잘 설명을 하고 있죠? 여기까지는 문제 없죠? 그럼 볼게요.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그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멤버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에 동의를 한다면, 대출그룹을 만들어서, 저 사람한테는 돈을 빌려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해요. 그러면 굿페이스라는 데는요? 빌려줍니다. 그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it is 이것은요. 이렇게 봐야겠다. 얘를 보어로 봐야 되고 이것은요. 이러한 동료들의 압박이다. 바로 동료들의 압박이다. 아, 미안해. 이걸로 봐야 되네. 진짜 미안해요. 이리스가 나오고 나서 대디 나왔죠? 요거 잘 보세요. 가운데 나오는 이 친구의 품사가 명사예요. 근데 대절 뒤에가 불완전하네요. 이럴 때는 얘는 주어, 얘는 동사로 봐야 돼요. 얘는 명사인 거고, 결국에는 주어, 동사로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때는요, 강조 이때 구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석은 바로 무엇 무엇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 마이크로 랜딩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이 동료들의 압박이다.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내용이 조금 이상해지지 않나요? 위까지, 아까 4번 문장 앞에까지 보자.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무슨 내용이었어, 친구들? 내용이 어떻게 나오고 있었어요?
내가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 수업 듣는 거 맞지? 내용 아는 거 맞지? 수업 시작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돈 어디에? 어디에? 굿땡스라는 데에 가입을 해서 뭘 해야 돼? 두 가지 것을 해야 된다며. 하나는 관련된 수업을 듣고, 나머지 하나는 대출그룹에 가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가입하면 돈이 바로 나와? 아니야. 가입하고 나서 뭘 해야 돼? 뭐 해야 돼? 아니, 가입하고 뭐 해야 돼, 이 자식아. 아이, 진짜. 대답해, 만약에 뭘 하면? 돈을 빌려주는 조건이 있었잖아. 어떤 조건이었죠? 돈을 빌려주는 조건. 시원아? 없으니까 이쁘다시네. 말이 없는 것 같다. 기분이 안 좋아? 서윤이가 안 나와서? 기분 좋은 일 있었어? 뭔데? 아, 그 여자애랑 인사했어? 인사해도 기분이 좋아? 미치겠다. 아니, 도대체 어떤 애 거야? 될 거야? 걔도 받아준 건 맞지? 이상한 표정 짓고 되는 거 아, 같아. 이상한 표정 지었어? 아니, 걔도 받아준 거 맞지, 인사? 좋았어, 그래서? 너무 좋았어? 짜식. 청춘이네, 청춘이야. 근데 왜 대답을 안 해? 어? 야, 인사까지 해서 기분 좋은데 왜 대답을 안 해, 이 자식아? 조건이. 돈을 빌려주는 조건이 뭐야? 이쁘다 하면 되잖아요. 뭐야? 아, 그게 있는데 알고 있는 사람 모든 관계를 그래서 어플이 동의한다 그리고 넌넌 지금 민수가 모든 끝이 모르겠어요 론이요? 빚! 대출! 지금 대출은 대출을 잘하? 뭔 소리야, 이씨. 뭐, 이제 가입했잖아, 아까. 비즈니스 그룹에 가입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내가 여기에 가입을 했어. 그럼 여기에 기존의 멤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투표를 하는 거야. 저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도 되겠다. 안 되겠다. 투표를 해. 다 선생님한테 돈을 빌려줘도 되겠대. 그러면 이 업체에서 이제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겠지. 근데 여기까지는 다 무슨 내용이냐면, 그래도 돈을 빌려주는 거에 대한 얘기잖아. 빌려주는 거. 맞아요? 근데 사업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이크로랜딩이 성공적이게 되는 건 동료들의 압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중요하죠. 빌려주는 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이 사람들 입장에서. 좋은 거잖아. 돈을 빌려야 내가 돈을 벌어서 사업에 성공해서 부자가 되지. 그지? 빌려주는 건 좋은 거야.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건. 그죠? 근데 압박이라는 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뭔가 어감이 살짝 빗나갔죠? 그럼 이제 이 문장을 봐야지. 굿페이스에 있는 사업을 그 그룹은요, 원해요. 계속하기를 원하죠. 굿페이스와의 사업을 계속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빌린 상태일 거 아니야. 계속 나는 여기서 돈을 빌려야 돼,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그룹은 만들어야 이거를 취하다라는 하나의 동사로 볼 거예요. 그럼 이 대절은 목적어가 되겠죠. 뭘 확실하게 하는 거야? 멤버가 돈을 이제 페이백, 갚도록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한대요. 반드시 돈을 갚도록 한다는 거야. 이걸 위해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압박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 압박.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주어진 문장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
4번으로 들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마이크로 렌딩은요, 도움을 줍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 이렇게 봐야겠다. 안목 제목으로 볼게요. 됐습니까? 주제문장 표시해볼까? 어디라고요, 주제문장? 당연히, before 나오기 전인 첫 번째 문장과, however 뒤쪽인 이 문장의 밑줄을 치시면 됩니다. 됐어?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좋아요. 나머지 숙제로 해오시고요. 5분 샷 뺄게요. 시간이 남잖아, 그치? 아니, 뭐 하고 싶은 거 있냐고 했을 때, 뭐 말하면은, 뭐, 그 해주려고 했더니, 아무도 얘기를 안 하길래, 그럼 공부가 하고 싶은가 보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 무슨 토론을 해? 있으니까 주제 하나 던져볼래? 뭘로 토론하고 싶은데? 5초 안 해, 이게. 끝말잇기 하는 거 너무? 시작해볼까? 많이 놀았으니까? 시작해보자. 이번에는 뭐할 거냐면, 1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문제부터 풀게요. 본인이 한번 읽어보고, 본문을 본인이 한번 읽어보고, 모멘트볼이 나오는 거 읽어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선생님이 해석을 해줄 테니까, 그게 맞는지 확인해보는 과정 가지자. 풀어보세요. 본문 읽고, 여기 본문 읽고, 6번 본문 읽고, 그다음 문제 풀기.
네. 아니, 미치겠네. 비교하면 끝이 없어? 이제 가는 것도 없는데, 우리 반안 보니까. 그러다 다른 반 애들이 공부를 더 잘해주면 어떨까 싶다. 그걸 잘할 건가? 대충 풀어봤어요? 볼까요, 그러면? 아, 이걸 바꿨더니 오류가 안 나고 너무 좋네. 이제 시간 끌 일이 없어서 어때? 너무 좋지? 너무 좋지. 그럼 보겠습니다. 우리 벤츠? 그래, 구조랑 비슷한 구조입니다. 뭐 별다를 건 없고요. 전체 당연히 주제가 나오게 되고,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구체적인 예시 상술 구현 파트가 진행이 되어 대신에 이 구조 자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결론 문장이 나와 있죠? 당연히 중요한 문장은 두 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을 내주고 있겠죠? 뭔가 결론에 해당하는 결론 유도어가 나오게 될 거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잘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Take a close look이 무슨 뜻일까요? 봐라. Close는? 네, 맞아요. 자세히 살펴봐라. 자세히 살펴봐라. 가까이 봐야지 자세히 보는 거잖아. 그지? 무엇을, 아이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그냥 먼저 표시하자. 위에 있는 그림들을 자세히 보래요. 위에 있는 그림들 보셨어요? 그래서 먼저 풀 때? 첫 번째 무슨 그림이야? 뭔가 음악과의 방언 같은 느낌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남자들이 서 있네요? 누우지 않은 사람. 뭔가 지구본이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철학자들? 일까? 이건 뭐야? 에, 내 제일 싫어하는 거. 나 미술 진짜 싫어하거든. 내가 그림을 진짜 못 그려서 미술 별로 안 좋아하거든.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뭔가 예술?
철학 관련된 얘기들이 아래쪽에 나올 것 같네요. 이세 개의 그림들은요, 속한데 어디에 속해요? 다른 영역에 속해요. 다른 장르에 속한대요. 그 장르는요, 어떤 장르예요? 스틸라이프. 그림의 종류구나. 정물화가 뭐예요? 정물화. 정물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정물화는 정밀화, 스틸이라는 말이 멈춰있는 이라는 뜻이야. 고여있는, 멈춰있는, 정지해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정물화는 정지해있는 물체를 그린 그림을 정물화라고 얘기하는 거야. 정지해있는 물체를 그린 그림. 됐어요? 됐나요? 네, 구상도 여전히 아직도 이런 뜻으로만 알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형용사로? 멈춰있는, 정지해 있는, 요런 뜻이 있어요. 라이프도 뜻이 아니라, 약간, 물체, 요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정지해 있는 물체들을 그린 정물화를 얘기하는 거, 여기 다 정지해 있는 물체들이잖아, 전부 다. 그치? 정물화를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포트레이트. 초상화예요, 초상화. 초상화입니다. 두 번째는 초상화고요. 그 다음은 세 번째가 현대미술 뭐야? 그 여자애? 뭐, 수업 왜 끊었으니까 네가 해석해. 저번에 이제 현대 미술이라고 하시죠. 그다음. 그러나 그들은 모두 공통인 것이지만 와. 설명해주고 있겠죠? 그게 뭡니까? 모든 행위의 사실이랑 그에 말해서 해골이 있대요. 해골 찾아봐. 어디 있어? 첫 번째 거 해골 어디 있어요? 찾았어요? 거의 뭐 숨은 그림 찾기 수준? 난 찾았어. 바로 찾았어요. 찾았어요? 찾았어요? 시원이 찾았어요? 준서 찾았어요? 시온이 못 찾았어요? 지금 보니까 관찰밖에 없네, 시온이가. 시온이 못 찾았어? 진짜 이상하네. 시온이 못 또 찾았어요? 네? 검은 색깔 밑이요? 있잖아, 시온아. 여기 있잖아. 시온이 이런 거 못하는구나. 숨을 찾기 이런 거 못하지. 두 번째 때는 해골이 있나요? 누가 빨리 찾나 보자. 사람 얼굴에 해골? 이거 너무 좀. 아, 나 찾았어. 야, 너네 진짜 못한다. 나 찾았어. 뭐 그림이 생기죠? 이거 얘들아. 이거. 진짜 이거 해골 그림이야. 이게 해골이야. 3개. 찾기. 걔왜 이래? 오른쪽 밑으로 해볼 할까요? 어디? 밑에 진짜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거눈 저게 눈이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맨좀 오른쪽. 내려가는 데는 꽃이 나왔잖아요. 이거? 눈을 얼면 맨 오른쪽 가장자리 내려가고 있는 여기? 꽃이 튀어나오는 조금 더 오른쪽 여기? 그쵸 그게 이거 좀애 맞는? 살짝 아니야, 이런 거 약간 그 알지? 매디가이처럼. 눈에 힘을 풀고. 어? 이렇게 입이고 이게 풀이고 이건가? 이게 아니면 설명이 안 돼. 에이, 이건 아니야. 에이, 이건 진짜 아니고 거의 엉덩이 수준인데 뭘. 그렇지. 야, 이미 더 낫겠다, 이거, 동물 디스크립션. 디스크립션 하지, 뭘. 근데 지금 맞는 차 맞는 거? 진짜 이게 뭐야? 온것 같아. 이게 해골인 것 같아. 진짜 어디에 있죠? 이게 해골이야, 아니면 이게 해골이야?
내가 한 거? 그래. 이걸로 하자, 이걸로 하자. 이걸로 하자. 아무튼. 어서 써, 임마. 이런 팬티는요, 뭐라고 불리는 거야? 바니타스 그림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그림들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대요. 모멘토 몰이라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에이, 뭐야? 한마디에 무슨 위치가 있어요? 이런 거 우리 관계대명사라고 하고요. 왜 뒷문장이 불안전하잖아. 그때 나오는 위치 관계대명사잖아요. 관계대명사인데 관계대명사에 계속적 용법이라고 해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의 가장 큰 특징 뭘까? 주어 관계대명사잖아, 그렇지? 뒷문장에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 위치를 쓴 이유가 뭐야? 후가 아니라 위치를 쓴 이유. 선행사가 뭐니까? 사람이 아니잖아. 모멘토 몰이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림이잖아요. 그러면 대수로 바꿔 쓸수 있어요? 왜? 왜안 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바보야. 안 돼요. 낚는다고 다 낚이냐? 어? 낚는 대로 다 낚여요, 그냥. 한마디엔 대시 안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마디에 안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적용법일 때는 대시 쓸수 없다예요. 한마디에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여기에서 뭐 예를 들면 위치가 쓰였어. 네. 여기선 쓸수 있어. 왜냐면 여기는 콤마가 사실 한국어에 대한 콤마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적용법에 관련된 콤마가 아니거든.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대신 쓸수 있기는 해요. 하지만 있어? 그러면 무조건 계속적용법이야. 알겠지? 그럴 때는 대신 쓸수 없습니다. 알겠죠? 그 특징을 잘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이 모멘토 몰이라는 거 우리 모르죠. 메멘토 몰이 이게 뭔지 모르잖아.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이것 중에 하나래요. 뭐 중에 하나야? 중심 사상 중에 하나래요. 미술 역사의 중심 사상 중에 하나이다. 메멘토 몰이 이게 뭘까? 그거에 대한 설명 아래쪽에 나오겠죠. 메멘토 몰이 라틴어 문구는요, 의미합니다. 요런 것들을 의미한대요. 이게 뭐예요? Remember, you must die. 뭐야? 그래, 너 어쨌든 죽잖아. 여기서 안 죽고 살아가는 사람 있어요? 평생 살 사람 있어요? 영원히? 안 죽고? 그렇게 살고 싶어도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언젠간 죽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 라는 게 여기서는 메멘토 몰이라는 뜻인 거야. 됐습니까? 아, 그래서 죽은 쇄골 그림이 그려져 있구나. 이 메멘토 몰이는, 메멘토 몰이는요, 유래되었대요. 어디로부터? 고대 로마로부터 유래가 되었고요. 군대 승리 퍼레이드 동안에 군대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어. 그 동안에 노예들은요, 한 노예가 어떻게 했어요? 서요, 누구 뒤에 서요? 그 승리한 장군 뒤에 쓰는 거야. 그리고 속삭이는 거야. 메멘토 몰이라고. 뭘 하기 위해서? 기리기 위해서 그에게 무엇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야? 그렇지. 승리는, 그 영광은 언젠가는 끝난다.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 영원 곧 끝나지만 계속된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 뒤에 서서 메멘토 몰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이게 이 메멘토 몰이라는 글에 유래가 나와 있는 거고요. 이제 바니타스 그림이라는 것에 대한 목적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것에 대한 목적은 뭐예요? 또 상기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무엇을? 그들의
군대를 상기시키는 겁니다. 아, 군대가 아니네요. 밀리터리인 줄 알았어요. 모탈리티가 무슨 뜻이에요? 죽음이에요. 다행입니다. 그들의 죽음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무엇을 상기시킬까요? 프레젤리티. 뭐예요? 너네 그 노래 있잖아. 안티 프레저. 그게 무슨 뜻인데? 두려움. 아니고요. 안티라는 뜻이 쉬운이라는 뜻이거든? 그리고 안티라는 말은 깨지지 않는다는 뜻이야. 프레질리티는 깨지기 쉬운 거니까 연약함이라는 뜻이에요. 연약함.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 그림의 목적 자체가. 그래서 해골 그림을 그려놨나 봐. 죽음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아, 왜 여기 있어? 그래서 많은 그 바니타스 그림은요, 그림에서 물건, 뭘 하는 물건? 상징하는 물건이죠. 죽음이나 삶의 덧없음. 약간 무념무상. 요런 것들을 상징하는 물건은 예를 들면 해골이나 아니면 버닝 캔들스. 타고 있는 촛불. 왜냐면 그 촛불도 어떻게? 타다가 결국에는 다 타서 꺼져버리잖아. 그지? 그 다음에 비눗방울 같은 거. 됐어요? 요런 것들이 다 뭐야? 결국에는 죽음을 상기시키는 물건들이라는 거야. 죽음을 상기시키는 물건들. 이 친구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물건들은요, 위치에 있대요. 어디에 위치해 있대요? 나란히 위치해 있대요. 나란히. alongside. 나란히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무엇과? 물건인데 어떤 물건 이번에 나타내는 거예요? 무엇을? 불을 나타내는 거. 그리고 힘을 나타내는 거. 왜? 불, 힘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수 있나요? 아니요. 근데 불안 힘이 있잖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가난하잖아. 찢어지게 가난해. 예를 들면 내가 사회적 지위가 없어. 그러면 거의 밑바닥에 있는 인생이면 사실 항상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 내일 당장 굶어 죽어도 이상하지 않잖아. 맞지? 뭐 인종차별적 발언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아프리카를 가보세요. 아프리카 왜 TV에 나오는 데서 많이 보면은 거기는 진짜 지금 전쟁에서 그냥 죽는 친구들도 있고 뭐 물이 없어서 물을 못 마셔서 당장에 죽는 친구들도 되게 많잖아. 그지?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어. 가난할수록. 근데 내가 부가 있어? 그러면 죽음을 상상하기가 쉬울까요? 약간 그렇게 할 거란 말이야. 내가 아프면 치료 받으면 되지. 내가 배고프면 굶어 죽을 것 같으면 밥 먹으면 되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하지만 불치병 걸리는 거 아무도 못 막잖아. 그지? 자연재해로 내가 죽어? 아무도 못 막아요. 특히 늙어서 죽는 거 어떻게 막을 거야?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 못 막죠. 그런 것들은. 맞죠?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랑 같이 두는 거야. 어차피 가난한 물건들이랑은 죽음이 어차피 항상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 근데 불을 상징하는 물건들이 있을 때그 옆. 일부러 죽음을 상징하는 물건을 같이 둬야 두 개가 동시에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야? 부와 힘을 상징하는 거. 지도. 네, 주얼리. 보석이에요. 그리고 악기 같은 것들. 됐습니까? 되게 있어. 그래서요, 우리는요, 또한 찾을 수 있대요. 아이템들을, 상징하는 아이템들을. 뭘 상징하는 거예요? 시간을 상징하는 거. 왜? 죽음이라는 게 사실 시간이랑 관련이 있잖아요. 그치? 아까 얘기했던 뭐, 사실 일찍 죽을 수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나이 들어서 죽는 거니까 시간이랑 관련이 밀접하게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 왓츠. 시계. 그다음. 네, hourglasses. 뭐예요? hourglasses가 뭘까? hour는 뭐야? 시간이잖아. glasses는 유리잖아. 유리로 된 시계. 뭐야? 모래시계 맞습니다. 모래시계예요. 어디에서 찾았어요? 모래시계고요. 또? 아, 그렇죠. 시들어가는 거. 예를 들어.
그렇지, 소원은 과일 같은 것들, 시간을 나타내주는 그런 상징적인 것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 물건들은요, 종종 배치되어 있지요. 어떻게 배치되어 있어요? Disorganize. 무질서한 방식으로. 상징으로서 어떤 상징? 혼란을 상징하는 거예요. 야기된. 여기 브로트는 PP입니다. 뭐로 야기된 거야? 물질주의, 그렇지. 물질 만능주의에 의해서 야기된 혼란을 상징하는 의미로 무질서한 방식으로 배치를 한다는 거지. 혼란이야. 물질 만능주의에 의한 혼란이 있어. 왜냐면 물질이 있으면 사실 우리는 그걸로 시간이나 돈을 살수 있다고 생각하라. 건강을 살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살 수가 없단 말이야. 굉장한 혼란이죠. 그래서 그 상징하기 위해서 배치를 되게 가지런하게 이런 식으로 가지런하게 해놓는 게 아니라 이봐, 첫 번째 그림 봐. 엄청 무질서하죠? 엄청 무질서하죠? 이런 식으로 일부러 배치를 해놓는다라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결론입니다. 다음번에 네가 본다면 무엇을? 해골 그림이 그려진 그림을 네가 다음번에 본다면 뭐 해라? 무슨 뜻이에요? 겁먹지 마라. Don't be afraid랑 같은 뜻이에요. 겁먹지 마라. 왜요? 그 예술가의 의도가 뭐예요? 불러일으키는 거야, 두려움을. 그러니까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나투니까. 맞죠? 예술가의 의도는 뭐였냐면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야. 또는 우리를 우울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두려움도 아니고요. 우울도 아닙니다. 오히려 뭘 하는 겁니까?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는 거. 그리고 동기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영감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뭘 하면서? 환기시키면서가 아니네. 얘가 주어네. 얘가 동사고요.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우리 스스로를 상기시키는 거 무엇을? 토탈리티가 아까 뭐였죠? 죽음이었죠. 우리의 죽음을 상기시키는 것은 도와주는 거야. 우리가 뭘 하도록? 우선시하도록. 우선시하도록. 1순위로 놓도록. 그리고 리쉐입. 재구성하도록.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즐겨야 하는가? 인생에서.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즐기도록 얘기를 하게 해준답니다. 이제 풀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집에 와서 뭘할 거냐면 이걸 할 거야. 앞에 있는 건 문제를 안 풀었으니까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뒤에 있는 건 문제를 풀었죠? 방금 근데 선생님이 해석을 해줬죠? 내용 다 설명했죠? 아, 주제문장을 좀 찾아볼까? 그래서 주제가 어디예요, 친구들? 네, 마지막.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더라? 오히려 바니타스 그림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여기가 주제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아까 그 문제는 문제 안 풀었으니까 문제 풀어 오시면 돼요. 얘는요, 지금 문제 풀기 전이 문제를 풀어봤잖아. 선생님의 설명을 듣기 전에 푼 거죠?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 다시 풀어보세요. 알겠죠? 다시 풀어보세요, 집에서. 그리고 오시면 돼요. 문제 없죠? 그럼?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이따가 나가자.